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당국이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공기업 취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까지 내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기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업계 고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업장의 안전을 강조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합니다. 개구부가 보이시죠? 네. 그 위에다 개구부 덮개를 덮어서 네. 추락 위험을 예방을 해야 돼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석유공사와 항만공사 등 지역 10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직업계고 10개 학교에서 선발된 2학년생 7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기업들을 체험해 보면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친목도 다지고 주요 업무도 알게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직업교육 학생들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직접 와가지고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게 되면은 뭐 면접을 하거나 뭐 필기시험을 칠 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고교 오픈스쿨.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공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면서 좋은 직장으로 손꼽히는 공기업 취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해 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